첫 등장 당시 큰 크기와 내장된 펜으로 센세이션을 일으켰던 갤럭시 노트가 역사 속으로 사라질 전망입니다.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내년 스마트폰 생산 계획에서 갤럭시 노트 시리즈를 제외했다고 하는데요. 올 하반기에 이어 내년에도 갤럭시 노트 생산 여부가 불투명해지면서 해당 모델의 단종설이 불거지고 있습니다. 단종설에 힘을 싣는 증거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데요. 갤럭시 노트의 상징 S펜을 최근 삼성전자가 출시했던 갤럭시 Z폴드3 등 다수의 모델에 적용한 점과 더불어 갤럭시 시리즈 상표권을 갱신할 당시 갤럭시 노트 시리즈만 제외한 바 있습니다. 또한 해외 IT 팁스터 아이스 유니버스가 지난 1월 갤럭시 노트 단종을 암시했던 글 역시 다시금 주목받고 있는데요. 현재 단종의 가장 큰 이유는 폴더블폰 시장에 더욱 주력하기 위함으로 알려졌습니다. 이에 많은 이는 갤럭시 노트의 만족도가 좋았는데 아쉽다, 노트라는 이름이라도 남겨줬으면 이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요. 앞으로 삼성전자가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.